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두루입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올라오는 저의 영상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십시오. 택견 도끼질 특집 끝부분에 다음 편을 예고한다고 말씀드리고 황인무 선생님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워낙 임팩트가 센 영상이라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바로 맨손으로 차 문을 부수는 사나이 예법 택견의 고수 황인무 선생님입니다. 이분이야말로 21세기 택견이 나온 은둔 고수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 차도로 채널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 택견 배틀에서 무려 15년째 묵묵히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겸손한 무도가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황인무 선생님의 예법 택견 시범과 스파링 영상을 보면 바로 아실 겁니다. 황인무 선생님은 단순히 시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년간 단련을 통해 전투용 택견을 익히게 된 것이죠. 택견 도끼질 스페셜에선 분명히 택견은 민속놀이라고 했는데 전투용 택견이라니! 황인무 선생님이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이라는 거죠? 여러가지 질문이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인무 선생님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택견은 무술인가요? 아니면 민속놀이인가요? 네, 택견은 민속놀이와 무술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택견은 조선시대의 마을과 마을의 명예를 걸고 한바탕 겨뤄보는 상무적 전통무예입니다. 차도루 채널에서 올라온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를 할 때 상대방을 다치지 않게 잘 만들어진 규칙과 서로의 기술을 뽐내고 즐겁게 한바탕 겨뤄보는 관점에서 보면 민속놀이적 속성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을 차고 걸고 넘기는 무술적 관점의 기술들을 봤을 때는 무술입니다. 또 거기에 예법까지 더해진다면 더더욱 무술적 가치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택견 배틀처럼 민속놀이로서 택견을 즐길 수 있지만 사람 대 사람, 맨손 전투에도 사용할 수 있는 실전 기술이 꽤 있으며 금지된 기술들인 예법 택견까지 합치면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봉인 해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황인무 선생님의 예법 택견 시범 영상을 보면 상당히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기술들이 꽤 있습니다. 무술적 가치가 꽤 높다고 말씀하신 만큼 상대방을 제압하는 택견 기술도 꽤 많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네, 택견에서는 상대방을 제압하는 목적의 기술이 많습니다. 아니, 택견 자체가 상대방을 제압하는 데 목적이 있는 무술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택견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하체를 차서 상대방의 발을 묶어두고 얼굴을 차서 승부를 내고 상대방을 넘기는 기술이 잘 발달된 무술입니다. 또한 예법에서는 상대방을 일시에 제압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택견 배틀처럼 결련 택견 대회에선 상대방을 넘어뜨리거나 얼굴을 발로 차야 경기에서 이깁니다. 이런 룰 때문에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차는 것을 주로 배우는 택견의 기술은 당연히 다른 사람을 제압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겠죠.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놀이용으로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겨루는 민속놀이 택견에서 금지된 예법 택견입니다. 특히 황인무 선생님이 예법 택견으로 잘 알려진 만큼 예법 택견이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예법 택견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택견의 일부입니다. 택견이 너무 희화화된 소재로만 쓰이던 시기가 있었는데 택견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결련택견협회에서 예법택견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입니다. 차도루 채널에서 이미 예법택견을 한번 다루어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택견에서 시합에서 쓰지 않는 기술들을 예법이라고 하는데 그 예법 기술들을 쓰는 것이 예법택견인 것이죠. 택견은 발로 차거나 걸어서 넘기는데 주로 손은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쓰이고 또 발차기 또한 발바차거나 곧게 직선으로 뻗어서 차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법은 그 제한이 없는 것이죠. 손으로 타격하고 발바차고 곧게 찰 수 있습니다. 그 기술들은 대단히 심플하지만 효과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자면 예법 택견이라고 택견 스타일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군요. 정말 단순하게 현대 택견 시합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금지된 기술들을 예법 택견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돌려서 말하면 예법 택견을 구사하시는 분들은 택견 시합 규칙에서 금지된 동작이나 기술에 대한 제약을 전혀 받지 않고 기술을 연마할 수 있겠습니다. 황인무 선생님의 강력한 예법 택견 영상들에 나오는 기술들을 택견 시합에서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네요. 자, 그럼 이 타이밍에 예법 택견 대련 영상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와, 상당히 날카로운 움직임입니다. 복싱이 연상되는 주먹과 머리 움직임입니다.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택견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영화 아저씨에 나오는 무술이나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 우리에게 친숙한 시스테마나 크라브마가랑은 또 다른 느낌입니다. 특히 예법 태권은 계속 연구되고 있는 만큼 스파링이 현대 격투기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실전성도 두루 갖추고 있네요. 예법 태권 참 부드러우면서 강해 보입니다. 황인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태권의 매력을 영화를 통해 대중들에게 알렸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영화 연평해전, 상의원, 조선 미녀 삼총사, 마지막 밥상에 출연하기도 했으며 독립 영화 리벤지, 아마추어, 주차장 난투 사건, 그리고 리밋에도 직접 출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김관장 대 김관장 대 김관장, 스파이, 그리고 몬스터 등의 여러 작품의 무술 지도를 맡아 알게 모르게 영화를 통해 우리 고유 무술을 알려왔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으로 나오는 황인무 선생님의 액션씬 보시면 저와 똑같이 느끼시겠지만 몸놀림이 매우 강렬하면서 곱다고 표현해야 하나요? 정말로 참으로 매력적입니다. 특히 양복을 입고 하는 액션씬은 서양의 양복을 입고 한국식 발차기가 나오니 그 조합이 참 새롭고 신비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무엇보다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발차기가 참으로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태권 배틀도 그렇고 황인무 선생님의 태권 영상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친숙한 구호, 이크, 에크, 그리고 그에 맞춰 리듬감 있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스텝의 모습은 왜 없는 것일까요? 사람들에게 태권의 기합은 독특하게 들릴 텐데 보통 태권하면 이크, 에크, 이크 하는 기합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단체마다 태권의 기합 소리가 조금씩 다른데 그것은 아마도 지역적 특색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송덕기 선생님께 태권을 배우신 신한승 선생님은 충주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이크, 에크 하는 기합을 하셨고 이용복 선생님은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시면서 이크, 에크 하는 좀 더 경쾌한 기합으로 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우리나라 민요도 남부 지역으로 갈수록 좀 더 리듬이 경쾌하고 밝고 북쪽으로 올라올수록 조금은 장엄하고 진중한 느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아리랑을 봐도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처럼 남쪽 지방의 아리랑은 좀 더 경쾌한 느낌이 강하고 북쪽 지방인 정선 아리랑은 조금 더 진중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송덕기 스승님의 기합은 익밖에 없습니다. 익의 강세가 있고 크는 바람이 빠지는 소리와 같습니다.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기합은 자연스럽게 배에 힘이 들어가면서 복식 호흡이 되는 기합입니다. 와, 이번 답변으로 태권에 관한 생각이 꽤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일부 대중들 사이에선 태권이 한국의 카포에이라라고 불리울 만큼 리듬감과 이크에크라는 기합이 우리들의 기억 속에 꽤 인상 깊게 자리 잡았는데요. 태권 협회마다 기합 소리가 다르다는 것은 저 역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송덕기 선생님의 기합은 익 그리고 흐 하면서 숨을 내쉬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크가 아니라 정확히는 익 흐에 가깝다는 것 굉장히 신기합니다. 차도르 채널에서 옛 무술을 비판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스파링의 부재입니다. 자신을 실전 무술이라고 주장하면서 합을 맞춘 연습만 해선 절대로 전투용 무술이라고 할 수 없다는 논리이죠. 황인무 선생님은 보이시는 바와 같이 제자들과 스파링, 즉 견주기를 게을리 하지 않고 꾸준히 예법 태권의 실전성을 높이는 데 많은 공을 들이시고 계십니다. 황인무 선생님의 격투 센스가 뛰어난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격투기와는 자세나 각도가 너무나도 달라 태권이 그만큼 변칙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공격 기술이 찌르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주는군요. 저희는 태권이 최고의 무술이며 실전성이 가장 높은 무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무술은 저마다의 한계가 존재하며 그걸 극복하기 위해 종합격투기가 나온 것이죠. 저희가 가끔씩 비판하는 옛 무술들은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점들이 바로 저희가 비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황인무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예법 태권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에 발맞추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그동안 비판했던 옛 무술가들과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우리나라 전통 무술 택견의 은둔 고수 황인무 선생님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그가 직접 보여주는 현대 택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황인무 선생님의 유튜브는 Master Huang TV로 유튜브에서 한글로 황인무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택견 관련 영상이 200편이 넘게 올라와 있는 만큼 어마어마하고 많은 양의 자료와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영상도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으니 새로운 영상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법 택견 스파링 영상은 모두 챙겨봤는데 저랑 관심사가 비슷하신 차도로 구독자 여러분들이시라면 마찬가지로 정말 재밌게 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네, 역시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는 평가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 준비하면서 참으로 많이 배우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고유 무술이자 민속놀이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 즐거우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재밌고 알찬 격투기 그리고 무술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